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몸살이 좀 걸렸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부산이고 저희 조카가 오빠 쪽 조카가 도리라고 해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긴 또 어떤 많은 먹거리들이 있을지 혹시 제가 촬영을 하게 된다면 촬영을 하고 가는 풍경 좀 보여드리고 바다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깐 오창 휴게소에 들려서 간식 먹으려고. 밥은 부산 가서 먹고. 저는 소떡소떡을 택했습니다. 오늘 휴게소 사람 진짜 많네요. 소떡소떡. 예. 맛있다. 아마 돌잔치가 없었으면 이번 주 내내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 약간 나오기가 좀 싫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바로 업되네요. 진짜 같이. 아이고, 잘한다. 소떡소떡 맛있는데 그거 좀 짜다. 이제 또 달려가 볼까요? 가자. 아, 근데 오늘 좀 더운 것 같아, 그치, 오빠? 따뜻한 거야. 여기는 습관이. 내가 감기 때문에 너무 털어져 있고 나왔나 봐요. 다시 고고. 이렇게 부산에 와갖고 곱창 전골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갖고 포기하고 제가 평택에서 문어숙회가 진짜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숙소 근처, 광안리 근처에 문어숙회 맛집을 검색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화 드려보니까 손님이 그닥 많지 않고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가려고요. 고고! 지금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지금은 제가 먹고 싶었던 문어숙회를 시키는 장면이고요. 문어숙회에 딱새우회 그리고 해물라면 이렇게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술집이라서 청아를 시켰는데 청아가 안 판대요. 그래서 다른 술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메뉴판을 다시 받아서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소주는 못 먹지만 소맥은 조금 마셔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잔을 마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 마셨어요. 나초에 칠리 소스. 안 묻게 조심할게. 나랑은 잘안 맞는가? 네, 감사합니다. 이거 대박 사건. 자, 여기다 나도 오빠 먹을 수 있지. 먹어보자. 짠.
이거 술안 조각이다. 하나 이렇게 준비해놓고. 짠. 제가 제주도에서 딱새우를 먹어보고 그때 처음 먹었는데 반했었거든요. 약간 식감이 랍스터 회랑 비슷해. 그러면서 더 저렴하고. 와! 문어스케 나왔다. 문어스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인상 봐.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다 놓쳐야 안 돼요. 와. 아. 감사합니다. 이 문어 스테이크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맛있어? 부드러워? 괜찮아? 차려서? 안 질기네? 맛있다. 이번엔 기름장에 한번 찍어서. 초장이 맛있어요. 와. 숙주를 그냥 이렇게 데쳐주신 거구나. 한 마리 물고 가세요 라면이다. 아, 딱새우 진짜 맛있다. 라면 맛있지? 와, 문어 태고 자기 먹어. 잘라야 돼, 그거. 감사합니다. 라면. 좀 식게 두고. 아, 딱새우도 맛있어요. 레몬 살짝 뿌려서. 레몬 상큼해. 오빠 뭐가 제일 맛있어? 라면 공간이? 라면에 해물이 들어오면 맛있다. 우리가 배고파서 더 맛있는 걸까?
오늘 사실 배고팠거든요. 아침 먹고 쭉 못 먹다가 아까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딱 하나 먹고 지금 먹는 거예요. 김치 없네. 딱이야. 라면에 문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맛있죠. 국물 맛있지. 여기 문어에 나온 숙주를 라면 국물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딱새우 준비하고 한 잔. 짠. 이거 숙주에다가 아니, 숙주를 라면 국물에 담가 먹은 거 맛있다. 오빠 해봐. 약간 쌀국수 먹는 느낌이야. 여기 오빠 이거. 제가 요즘에 몸살 때문에 영상을 거의 많이 못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 온 김에 이왕 집 밖으로 나온 김에 영상을 하나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 네, 카메라는 여기까지 켜고 맛있게 잘 먹고 아마 여기서 배가 부르지 않아서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카메라 켤지는 모르겠지만 딱새우랑 문어 그리고 해물라면 너무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새우 짠! 오빠랑은 소매 짠! 잘 먹었습니다. 안녕. 어제 사랑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